여기 이상민 행안장관님이시죠? 녹사평역에 12구 참사 유가족들 분향소 차리시거든요. 거기 분향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 인터뷰 예? 아니 분향하실 생각 있으시냐고요. 예. 오늘 지금 영정산이도 차리시거든요. 분향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행안위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예? 누구십니까? 저 시민입니다. 시민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촬영하시는 거는 아니 할 수 있어요. 요청, 왜 못합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요청을 먼저 하시고. 아 요청이 아니고 지금 지나가는 길에 마주쳐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네 질문도. 아니 이상민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녹사평역에 오늘 시민 분향소가 사진과 함께 고인들의 사진과 함께 분향소가 차려집니다. 분향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행안위 장관이시면 답변하셔야죠. 그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사퇴하세요. 그럴 거면 되니까요. 예, 그럴 거면 사퇴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안위 장관이란 작자가 이씨 부끄럽지 않나?